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요금을 건네면서 여성 징수원들을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공사는 전국의 요금소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성희롱하는 운전자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차량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비좁고 무더운 요금소 작은 공간에서 8시간씩 3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 여성 징수원들을 괴롭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건주면서 이제 손을 잡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손을 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손을 잡고 안 놔줘요. 성적인 농담은 물론 변태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상의 노출은 그냥 예쁘게 봐줄만 하고 하의 노출도 있는 분도 계시고 그땐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막 손발이 떨려가지고 그냥 한참 울었어요. 설문조사 결과 요금소 여성 징수원의 58%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46%는 신체 접촉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직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재작년부터 도로공사는 요금소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91대, 올해만 100여 대 이상을 추가로 달기로 했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대대적으로 공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는 블랙박스에 성희롱 장면이 녹화된 상습적인 성희롱 운전자들은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